네,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, 안철수, 김기현 후보 상대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불사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어제 호남 광주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의 한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잠깐 보시죠.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당정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.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.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.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. 우리 당에 재탕, 삼탕, 사탕, 이제 사골탕까지 다 끓일 모양인데 민주당 시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청진한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? 자, 저렇게 양강구도에 그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? 천하람, 황교안, 천하람 후보도 글쎄요, 이 양강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신스틸러로 떠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두 사람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잠깐 보고 가시죠. 한 2주 후 정도 예상합니다.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선명한 개혁성이 없으세요. 윤핵관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어떻게 개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지.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 제치는데 2주도 안 걸릴 거다.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?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? 기대됩니다. 본인의 색깔로 승부를 해야지 정말 성공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.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. 김 후보는 망할 이준석, 그 이준석의 파트너였습니다. 그를 존경한다고까지 했습니다. 지금도 이준석을 존경하시나요? 선거를 이겨내면 뭐라도 해야죠.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신다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냐. 네, 영상을 보고 왔어요. 근데 이 여론조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, 좀 잠깐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. 그동안 여론조사는 왜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상대로 한 조사였잖아요.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100%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한 사람들과 그 당원들은 실제로 그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조사는 실제로 오리지널 그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. 사실상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첫 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함께 한번 봐주시죠. 김기현 43, 존칭 생략하겠습니다. 안철수 20.5, 천하람 17.8, 황교안 13.5가 나왔습니다.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어요. 그러니까 김기현,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는 22.5%포인트 차이, 오차 범위를 훌쩍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실제로 지금 선거전에 뛰어들고 계시는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께서는 어떻게 관전하고 계십니까? 이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요. 저도 후보로 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지점인데요. 네. 이게 진짜 책임당원 그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의 당심을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. 그런 말씀을 일단은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뭐 굉장히 곤란해하시는 게 느껴집니다. 예. 제가 대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예, 저는 후보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면,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눈에 띄게 보셨던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고 천하람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와 있다. 이제 이 두 가지를 보셨을 거고,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. 이제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이 유념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예. 아마 이런 걸 겁니다. 김기현 의원과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있다 보니까 네. 좀 거기를 최저선으로 해서 중도 확장을 하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지지율에서 손해를 보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앞으로 투표율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. 투표율이 변수가 될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짧게 핵심만 우리 김재섭 위원께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.